물론 데뷔하는 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 꿈이 확고했기 때문에 네, 캐스팅이 이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학교 끝나고? 네,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때였어요. 정말로 어머 예전 봐 이러면서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모르는 사람이 뭐 주면은 받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 정말 도망갔어요. 30분 동안. 꿈은 일단 데뷔를 첫 번째 목표로 잡았고 그리고 데뷔를 하고 나서 또 신인상이라는 목표를 잡았고 근데 기억나는 거는 그 연습 중에 내가 엄마한테 총 한 통만 했어요. 엄마한테 지금 네 아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데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할 테니까 데뷔 못 하면 나한테 미워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 총화했어요. 엄마는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되게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이후에 내가 맨날 열심히 연습해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연습만 해요. 저는 약간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들은 되게 많은데 따라하고 싶지 않죠. 아니 따라하고 싶은 것보다 독보적이고 싶어요. 막 나는 제 저런 스타일로 가야지 약간 이러는 건 없고요. 그냥 뽑아먹죠. 네, 약간 좋은 점들 네, 이렇게 그런, 이렇게 그런 걸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말 선배님들의 먼저 앞서가신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데뷔 초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